중장년층의 창업 생존율이 청년층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창업 후 생존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창업의 업종 및 성공 사례 강의를 맡은 김정대입니다. 최근 시니어들의 조기 퇴직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시니어 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창업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창업을 떠올리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생계형 창업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생계형 창업이란 카페를 열거나 치킨점, 프랜차이즈와 같은 사업을 시작해 창업과 동시에 매달 매출을 올리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상공인 창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창업, 즉 기술 창업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시니어 창업을 분석하고 생계형 창업과 기술 창업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창업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38%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1960년대에 명확한 삼각형 구조였지만 2024년에는 거의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와 인구 축소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교해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며 노년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젊다고 여기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비자발적인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10명 중에 8명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해고나 회사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주된 직장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1세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퇴직 후 다시 재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51.8%에 불과합니다. 재취업을 시도하는 중장년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생계 유지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다소 이른 나이에 퇴직한 많은 중장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취업을 시도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0세의 생애 주된 일자리 이직자들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2차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은 창업을 새로운 경력 대안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즉, 시니어들의 창업을 통한 창직이 새로운 경력 대안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에 발간한 2020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 중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77.9%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 창업기업 중 78%가 비기술 기반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많은 중장년 창업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와는 다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생계형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창업기업 중 40대와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 업종의 생존율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져 5년 생존율이 약 2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장년 창업은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 기반의 창업으로 전환하여 기회형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창업 생존율이 청년층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장년층이 풍부한 업무 경험과 인생 경험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넓은 인맥과 초기 창업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창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의식이 강하다는 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1.7세입니다. 또한 창업 당시 대표자들이 근무하던 직업을 퇴직한 상태에서 전업으로 창업한 비율이 66.9%에 달합니다. 전직 업종과 현업의 연관성도 평균 6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창업한 대표자들의 평균 연령이 중장년층의 퇴직 시기와 비슷한 51세임을 볼 때 중장년층이 많은 창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업종에서 나온 익숙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게 될 때 대부분 생계형 창업을 떠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창업은 크게 생계형 창업과 기술 창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의 주된 목적은 생계 유지에 있는 반면 기술 창업의 목적은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화하고 나아가 상업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계형 창업의 핵심 자원은 단지 창업자의 경험이나 노동력이지만 기술 창업의 핵심 자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생계형 창업은 기술 창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은 낮아 소규모 사업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영업이나 프랜차이즈를 들 수 있으며 기술 창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스타트업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창업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계형 창업은 다른 말로 하면 소상공인 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상공인 창업에서 소상공인은 소상인과 소공인을 합친 말입니다. 상인은 물건을 사와서 파는 사람이고 공인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를 뜻합니다. 법령에서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명 미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5명 미만인 경우도 있지만 일단 10명 미만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주로 몇 명이 창업을 하게 되나요? 대부분 한 명 또는 동업을 통해 두세 명이 같이 창업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10명 미만이 사업장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즉, 창업을 처음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커머스라고도 하는데요. 소자본 또는 거의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게 싸와서 소매로 팔거나 자신이 만든 물건을 쇼핑몰에 파는 것이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입니다. 다음은 기술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술 창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다소 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앞서 기술 창업과 소상공인 창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술 창업을 다른 말로 아이디어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 창업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은 전자부품, 의료용 물질, 식료품, 가구 등과 같이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고 지식 서비스업은 교육 서비스업과 같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창업도 소상공인 기본법처럼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업기업이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을 말하며
초기 창업 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을 뜻합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창업은 폐업 후 다시 사업자를 내는 것을 의미하고 예비 창업자는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 즉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7년, 3년, 그리고 예비 창업자라는 개념입니다. 왜 7년과 3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할까요? 네, 그것은 죽음의 계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창업 생존율에 대해 살펴봤듯이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거의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에게 많은 지원 자금을 투입하여 창업 실패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자금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게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해 시니어 기술 창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중장년 여성 대표님이 개발한 단체 급식판입니다. 기존의 급식판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바로 숟가락과 젓가락의 위치가 왼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숟가락과 젓가락은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이 급식판에서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신 분은 주부입니다. 급식판을 들고 밥을 푸거나 국을 가져올 때 오른쪽에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숟가락과 젓가락의 위치를 왼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떨어지지 않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였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한 것이 기술 창업의 한 예입니다. 실제로 이 단체 급식판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술 창업이라고 하면 주로 AI나 메타버스 같은 첨단 기술 기반의 어려운 창업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기술 창업은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이기 때문에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정부로부터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창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N사는 쭈꾸미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를 위한 물고기 모양의 평광액이라는 미끼를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N사의 대표는 자신의 취미인 낚시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평광에 대한 논문을 활용해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미끼는 보기에도 예쁘지만 물고기가 볼 때는 평광 효과로 인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쉽게 미끼를 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잘 아는 분야나 좋아하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 개발하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으며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시니어 창업의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I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P사입니다. P사의 대표는 연세 창업가로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P사를 설립할 때도 직접 학원에 취업하여 교육시장에서 경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대규모 시드머니 투자를 받아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플랫폼 개발로 사교육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S사입니다. S사의 대표는 50대에 퇴직한 후 자신의 어머니와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자율주행 휠체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부의 사업화 및 R&D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경량화와 슬림화를 통해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S사의 대표는 창업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창업의 현실이라며 무작정 창업에 도전하기보다는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또한 창업 교육과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업의 실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기업 M사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열풍이었던 메타버스는 이후 하향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성장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M사의 대표는 게임과 VR 업계에서 20년 넘게 종사한 인물로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후 50대에 들어서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M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창업가 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실현하여 투자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성공적인 창업가들이 많습니다. 흔히 창업의 성공을 높은 매출 달성이나 투자 유치를 통한 엑시트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창업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창업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창업 후 생존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장이 아니라 창업을 통해 자신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니어 창업의 진정한 성공은 나와의 동반 성장, 즉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시니어 창업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창업의 길을 새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